자, 이번 시간에는 while문과 함께 아주 잘 사용되는, 사실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또 다른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while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자, while문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예, 요 로직상에서 봤을 때. 자, 보세요. while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라고 하는 변수, 즉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저 i라고 하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복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갱신해주는 이 반복 실행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 조건을 반복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이 반복 조건이라는 이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하다 보면 결국에 이 세 가지를 언제나 사용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로 결합시켜 놓는다면 더 보기도 편하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 각각의 세 가지의 덩어리들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를 여기다가 선언했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i를 반복적으로 증가시키는 이 부분에서도 코드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이렇게 필수적으로 자, 이 안에 뭔가 다른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여기에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i 값을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다른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안에서 i를 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i의 값을 마음대로 다른 값으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이 반복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을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i의 값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예, i의 값을 찾기도 쉽지 않고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패턴을 하나의 문법적인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선 정리를 좀 하죠. 자, 여기 있는 whi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카피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하고 이 코드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주석 이렇게 하면 얘는 코드상에는 존재하지만 무시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while을 for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포문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즉 초기화, 반복 조건, 그리고 반복 실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요 괄호 안에다가 예, 가로 안에 나란히 써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컷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여기 꼭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는 것이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서 여기에는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이 이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실행될 조건을 반복 실행 조건을 자, 이렇게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위에 있는 while문과 밑에 있는 포문 비교했을 때 포문은 하나, 둘, 세 줄로 끝나는데 while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예, 더 많은 코드가 필요하고 더 많은 라인이 필요하죠,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작업을 실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포문이라고 하는 저 체계 안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좋고 예,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언제나 포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패턴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포문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순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에러가 발생했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네요. 자, 그리고 15번째 라인에 에러가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당황하실 필요 없이 자, 에러를 찾으면 돼요. 예, 이렇게 해보니까 자, 여기에 뭔가 에러가 있다고 나오죠? 이겁니다. 제 끝에 세미콜론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일부러 했다고 하면은 믿지 않으실 테고 예, 실수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while문과 포문은 둘 다 반복문에 대한 문법이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우선 처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포문을 만납니다. 반복문이 실행되겠네 라고 하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쪼개겠죠.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첫 번째 구성 요소를 초기화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 포문이 실행될 때 제일 먼저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i의 값을 현재 0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것이 반복 조건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현재 i의 값이 0이고 우항은 10이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true죠. 자, 그래서 얘가 true가 되면서 이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의 값이 0이 돼서 코딩 에브리바디 제로 줄바꿈이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가 실행이 되냐면 자, 여기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이 부분이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현재 0인데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돼서 i의 값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반복 조건이 실행이 돼서 현재 i의 값은 1이고 우항은 10이기 때문에 n은 true죠? 자, 그러면 반복문이 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는 1이 돼서 실행이 끝까지 다 되면 다시 얘가 실행이 돼서 i의 값을 2로 만들고요. 2와 10을 비교한 결과가 tr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쭉 반복이 되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자, 점점점점 9, 10, true까지 가고 그리고 i의 값이 여기 실행이 다 된 다음에 i의 값이 i의 값이 10이 됐을 때 10과 10을 비교하죠. 그러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분이 false가 되면서 반복문이 종료되면서 이 중괄호 바깥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포문을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코드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될 때 while도 마찬가지예요. 포문을 만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조건에 따라서 이 while문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가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때 while문 포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나머지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팁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것이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것과 i 플러스 플러스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대충 같은 의미입니다. 왜 대충이란 말을 썼냐면 플러스 플러스 i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쨌든 간에 i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 있는 것은 자, 이 구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콘솔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 i가 현재 0입니다. 근데 제가 i 플러스 플러스라면 i의 값이 뭐가 되어 있을까요? 1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i의 값을 출력해보면 i의 값은 2가 되어 있어요. 즉,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i가 2예요. 자, 다시 0으로 할게요. 자, 이 상태예요. i가 0인 상태에서 제가 플러스 플러스 i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i의 값은 1이 되고 플러스 플러스 i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2가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자, alert 하고서 플러스 플러스 i를 했을 때 결과는 3이 되죠? 4가 되죠? 5가 됩니다. 6이 되고 자, 그런데 현재 i의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alert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0입니다. 제가 i의 값을 분명히 증가시켰는데 0이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1이 돼요. 2가 되고요. 뭔가 한 단계씩 늦어지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와 플러스 플러스 i는 거의 비슷해요. 1씩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자, 이건 뭐냐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i가 0인 상태에서 i 플러스 플러스라면 이곳에 숫자 0이 옵니다. 그리고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행된 후에 i의 값이 1이 증가해요.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거지만 얘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는 기존의 값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기다 쓸게요. i는 0.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i가 현재 0인 상태에서 이걸 실행하면 얘로 인해서 1이 증가돼서 경고창에는 1이 뜹니다. 그래서 앞에 ii 플러스가 있으면 사용할 때 i의 값을 증가시키고 걔를 사용하는 것이고 i가 i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 기존의 값을 사용하고 걔의 i 값을 1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는 얘를 i를 앞에 붙이건 뒤에 붙이건 상관은 없는 맥락이에요. 두 개는 같은 상황인데 보통은 i 플러스 플러스를 많이 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한 이 변수 있죠? i라는 변수. 이거는 i가 아니라 다른 걸로 써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k를 써도 상관 없어요. 예. 긴 변수 이름을 써도 되는데, 보통 관습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에 사용하는 기준점인 변수의 이름은 뭐 아마도 이터레이터의 약자인 i를 써서 이것이 반복문에 사용되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변수의 이름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포문에 대한 얘기와 반복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